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머리를 자르게 됐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충동적으로 머리를 자르게 돼서 가는 길엔 영상을 못 찍었고요. 제가 이렇게 자르는 과정이랑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탈색을 한 번을 하고 그리고 염색을 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하는 거는 대충 영상을 찍어놔서 오늘의 브이로그는 슬기의 단발머리 브이로그가 될것 같습니다. 염색을 하고 나서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화장을 꼭 해야 된다는 거. 화장을 안 하면 너무 못생겨 보이는 것 같아요. 화장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머리를 묶고 다닌답니다.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발로 잘랐지만 열심히 머리를 묶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의 브이로그는 단발 브이로그랍니다. 너무 충동적으로 잘라가지고 뭐 계기도 없어요. 그냥 수업을 하다가 건너편에 봤는데 미용실이 있었고 이긴 머리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자르고 또 염색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즐겁게 시청할 것도 없어요. 시청해주세요. 머리 숱이 어느 편인가요? 머리 편이 얇아. 너무 얇아. 숱이 없진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뒤에는 많은데 옆에 붙어있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전반적으로 숱이 없고 이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아. 곱선이라는 거지. 그쵸, 곱선이에요. 그게. 그래서 포인트가 있어야 돼서 내 말은 색깔이 좀 예쁘면 그게 다 이게 뭔가 일부러 한 느낌? 진짜 열심히 길렀는데. 내일 바로 염색해도, 아, 염색이란 거. 샴푸에도 상관없어요, 샴푸는 없는데, 샴푸를 하면 조금 더 빨리 빠질 수는 있는데, 빠지면 빠지는 나름대로 색깔이 좀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보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까먹어도 빠지고 빠진 대로 예쁘고, 샴푸도 되고. 혹시 원장님 쓰시는 눈썹 색깔은 어디 거 화장품 어디 거 너무 머리 색깔이랑 지금 잘 어울리셔가지고 어퓨? 아 어퓨 아 맞죠? 알아요 어퓨 팔던데 한 5,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냉장고에 나가더라고요 이래서 샀어요 한 번에 한 5개 정도 샀고 색깔 이름 뭔지 그거 뭐였지? 세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미디엄 브라운 아 이렇게 그림 그리는 그린 거예요 미디엄 브라운 이거 잘안 지워져요. 제일 좋은 거. 미디엄 브라운. 저는 색깔이 예뻐서 쓰는 게 아니라 안 지워져서. 근데 머리색이랑 엄청 잘 어울려서. 이것만 그려도 되겠다. 근데 지금 이 색깔로 보면 안 되고 톤 다운 다시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했는 요즘 색깔도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좀 잘 안 지워지고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얼룩 안 찍은 색깔 잘 빼지 않았어요. 회색 안 했어요. 이거. 와 신기하다. 그래 진짜 머리 색깔 완전 깎여 있을 것 같잖아요 지금. 최악이네. 그거 하려다가 지금 그만 안 했네. 왜? 짱기. 여기서 더 붉은색은 안 나오겠죠? 없잖아요. 붉은색이 오히려. 아, 잘 보셨나요? 뭐 별거 없죠. 제가 사실 이 머리색을 제가 원한 색이 아닌데 나쁘지는 않은데 저는 조금 더 어두운 애쉬 계열을 원했어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제가 원하는 색으로 다시 색을 덮을 생각이고요. 당분간은 단발로 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단발 스타일링 같은 것도 브이로그를 찍어볼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나면 아무래도 옷 입는 거라든지 이런 게 많이 긴 머리였을 때랑은 많이 제약이 걸리는 것 같아요. 다르게. 그래서 한번 제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머리를 자른 다음에 브이로그를 OOTD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솔직히 머리 긴 사람들한테 머리 자르고 싶다 하면 자르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안녕. 내가 테슬컷을 했거든요. 테슬컷이라고. 끝에가 이렇게 뻗치거나 하는 건데 그것도 조금 미용실에서 말하기로는 고데기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집에서 그냥 진짜 대충 말리고 나왔고 저는 머리를 묶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고데기 하는 거랑 영상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진짜로 안녕? 머리 자르지 마세요. 자르지 마. 자르지 마. 구독과